이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자기가 하란에 얻은 모든 재산과 모든 노비를 다 데리고 일대 행렬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이 굉장하게 가뭄이 들어서 천지가 다 불타고 마실 물은 다 말라버리고 크게 흉년이 던지라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가져온 짐승은 다 죽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밥 달라고 우는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흉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흉년이 들면 임금이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벌을 받았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회개하리.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신앙생활에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마음에 딱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기도가 나오지 않냐고, 찬송도 나오지 않냐고, 마음에 시험이 딱 들고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마음에 흉년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음에 흉년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때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담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안 오면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영적인 모든 생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갈급한 개인, 영적으로 흉년이 들은 교회, 이것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들과 일대 격전이 붙은 것과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모두 다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김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자고 무서운 흉년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가멜산에서 일대 시합을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했는데 바알신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함을 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달라고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만 저녁 제사 지낼 때 엘리야가 그 제물에 물을 몇 번이나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을 태움에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회개하자 큰 비가 임하여서 흉년이 거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적인 흉년이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인 흉년이 들든지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흉년이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흉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삭 때 흉년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이삭이 불순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려서 채찍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왕이 거느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 아버지는 흉년이 있다가 오니까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타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그만 어려우니까 믿음을 버리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아버지를 따라서 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은 것입니다. 전문 수요일 날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설교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딸은 엄마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도 요 사이 가만히 저희 생애를 들어보면 저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아도 놀랄만큼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내 생애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틀림없이 내 아들 희재도 그 어느 심사 행동에 조용기가 많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그 교훈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자식들이 많이 보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니까 그만 자기 아내와 조카들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하나님께 또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 싶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흉년이 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가운데 의인이 있어 함께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그 환난 가운데서 지시해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땅에 흉년이 크게 들었으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 쉽게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타락을 해서 그냥 옛날 세상 사는 식으로 내려가요. 그저 복받고 좋을 때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하하 이러다가 그만 어려움이 따가우면 막 아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면 누가 답답습니까? 하나님 답답할 것 없어요. 세상으로 타락해가지고서 나중에 지옥으로 자기가 떨어져 가면 답답하기는 자기가 답답하지 뭐 하나님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므로 흉년이 들고 고통이 다가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 들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극한 상황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시해 주겠다. 하나님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음성으로 마음의 소원으로 확신으로 깨달음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이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아무리 흉년이 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땅을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어야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시험과 환난 다가왔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건 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어 이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함께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 복이 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거역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복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당시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할렐루야 따라가는 것이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복도 함께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땅에 임하시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해서 주겠다는 이 땅을 내게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이 너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겠다. 너 자손, 즉 이삭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온 세상 만민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과 내가 손가락 하나 갖다 갈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이외에 누구만치라도 보탱이나 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당하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명령을 지켜야지 그는 행위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매는 많이 맞았지만 나중에는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말하기를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며 온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우상의 죄라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뭐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참 이거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시집까지 보낸 경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그걸 꼭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또다시 그라알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미인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니 옳시다 내 동생이에요. 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담대하게 믿지를 못하고 혹시 아내라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갈까 싶어가지고서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삭도 그 아내 시집 보낼 뻔 당했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내가 이뻐도 탈은 탈이야. 적당해야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꾸 살펴보고 빼앗으면 싶은 탐이 난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무 이쁘지도 말고 너무 못나지도 말고 그저 중간쯤 되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이뻐야지. 몸의 이쁨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이 이쁨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 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살아보면 마음에 끌립니다. 제일 처음 결혼할 때는 얼굴에 끌리고 살아보면 마음에 끌립니다. 얼굴의 이쁨은 같이 살아보면 그만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그냥 덤덤해요. 저희 집사람도 꽤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20년 살아보니까 이쁜지 안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쁜 것은 제일 처음 결혼해서 살 때 그때 아 이쁘다 그거지. 자식 놓고 살면 덤덤해요.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감동을 느끼고 깊어지는 것은 마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것은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주고 생활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만 반지르르하게 예쁘고 마음은 칼날 같고 톱 같으면 아이고 그 얼굴값 한다고 막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여 마음이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만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그 아래 오래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또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맞아 떨어졌는지 누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이 더 임금님의 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삭이 자기 부인하고 산책을 나갔는가 봅니다. 왕궁 있는 주위 숲을 속에 산책을 가다가 그 아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보지 싶어가 그냥 끼어안고 그냥 아마 키스를 했나 봅니다. 그걸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 어이 저런 자기 동생이라 그러더니 동생을 끼어안고서 입을 맞추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동생이 아니라 자기 아내라고. 내가 우리 아버님 흉을 안 봐야지. 어린애도요 아버지 어머니를 뭘 하시는지 다 안다고. 내가 5살 때쯤 되었습니다. 우리 시골에 저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에 내려가서 아버님 어머님 저 갔는데 그 운물에서 어머니는 물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그 목욕을 하셨어요. 나도 목욕을 하고 5살쯤 되니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5살 때 기억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 이제 더 목욕을 하고 산비탈로 올라오는데 거긴 산장이라 뭐 산수풀만 우거지고 새소리만 나고 아무도 없는데 자꾸 아버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끌어안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장남이 다섯 살이니까 우리 아버님도 젊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나도 어머님 닮아서 이 피부가 좋다고. 그 어머님이 아주 피부가 좋고 이뻤어요. 내가 보더라도. 그래 아버님이 어머니를 자꾸 끌어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를 털치더라고. 아 이러지 마. 그러니까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그래 아무도 없는데. 아, 다섯 살짜리 아들이 있는 건 모르고 오셔. 나는 딱 봤다고 이렇게. 그래 또 아버님이 또 아이 왜 이래 그거라니까 우리 어머님은 여보 뭔 눈이 두렵다고 뭔 눈이 두려워. 그러니까 아버님이 뭔 눈이 어디 있어 이 참 이 사람 이거 좀 로맨틱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내 귀에 지금도 생겨요. 뭔 눈이 두렵도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어? 이삭과 리브가가 그냥 서로 숲을 속에서 끌어안았는데 먼 눈이 봤단 말이에요. 먼 눈이 멀리서 아비멜렉이 봤습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교인 한 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 지금 결혼하고 난 다음 한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결혼 생활에 남편이 꼭 세 번 키스해줬다는 겁니다. 세 번 약혼할 때 하면 키스하고 신혼여행 갔으면 하면 키스하고 그 다음 웃자다가 하면 키스하고 10년을 살면서 세 번밖에 키스를 안 해줘. 그건 뭐 세 번밖에 포옹도 안 해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무리해한 이러한 삶 속에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나는 너무나 너무나 슬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편지가 왔기에 내 편지 답장에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내보고 묻지. 이미 시집 나가서 10년이나 살고 아들 딸 낳고 난 다음 지금 나보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늦었어. 기도를 많이 해서 남편 마음이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답장을 썼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람은 인간은 이 스킨십이라고 서로 이렇게 이 서로 안아주고 두들겨주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기들도요 늘 아버지가 안아주고 어머니가 안아줘야 삽니다. 갓난 애기는 병이 들면 병원에 갔다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좋은 우유를 먹이고 잘 해줘도 그 애기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흔들어주고 안 하면 죽어요. 뭐 어린애기 백발백중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먹어야 살아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도 먼 눈이 안 두려운 정도로 해가지고서 여러분의 부인을 좀 많이 이렇게 키스를 해주십시오. 그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차이 없다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말로가 사랑은 안 된다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두들겨주는 것 뺨이라도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용기가 주어진다고요. 야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참 모든 인생의 피곤이 다 사라진다. 뭐 시집가서 뭐 자식 놓고 사는데 뭐 노직을 떨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그 노직 아니에요. 그건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정신적인 영양소라고. 그러므로 아직까지 부인을 하루에 한 번씩 품에 안아주고 뽀뽀를 안 해주는 남편이 계시거든요.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지금부터 나시긴 대로 실천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께서도 남편에게 와서 피곤해 오면은 옷도 받아 걸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나는 보니까 이 이삭이 한 것은 참 잘했어요.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창으로 내다보았는데 집에서 꾀안았으면 좋아할 걸 가지고 뭘 그 들판에서 아비멜렉에 들키기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삭이 굉장히 열렬한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가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느냐 어찌 내 누이라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히 하시면 크게 하는 게 영광이 될 것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큰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안 믿는 블레셋 이방인의 왕에게서 큰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찌해서 너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라 그치 않고 누이라 그러니, 그러니까 아유 난 이곳에서 아내라 했다가는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하였어. 사람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큰 부정적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은 긍정적인 세력이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만 하나님 명령도 저버리고 두려우면 부정적이 되고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돌아오면 자꾸 마음에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귀가 오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너 절망이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뿐 하였는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 그 아비멜렉 말이 맞습니다. 네가 동생이라고 하니까 내 백성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쉬어. 아, 그러면 내 아내로 삼자고 데려가서 분명히 남편이 있는 아내하고 동침해서 큰 죄를 입을 뿐 당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조차도 윤리관이 뚜렷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지 말라는 윤리관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면 큰 심판을 받는다, 죄를 입고 심판을 받는다, 이 뚜렷했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간음하도록 만들 위험을 초래한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야, 이 아비멜렉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비록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라도 윤리와 도덕률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명령해서 말하기를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간이므로 어느 사람이든지 이 여자에게 손댄 날이면 국법으로 처단하겠다. 아주 윤리와 법도를 뚜렷하게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살면서 이삭은 원래 목축도 하고 그 다음 농사도 지었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는데 여기 이삭은 그 100배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혹은 30배, 혹은 60배, 최고로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부자 되는 것 반드시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고 부자 되는 것은 그 재물이 화가 되고 덫이 돼가지고 그 영혼도 잃고 그의 생활도 파멸됩니다.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물질로 부자 된 사람은 그 물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파멸에 처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재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너가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마귀가 지위, 권세, 명예, 부귀, 영화를 주겠다 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는 부귀, 영화, 공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받으면 멸망받습니다. 이것은 마귀에 따라서 이것을 받으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를 따르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와서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데, 그러나 간혹 부자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병들어서 나은 사람도 있고, 부자가 예수 믿거들랑 세상에서 얻은 재물에 치심치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세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축복은 그건 마귀가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준 재물이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근심을 같이 가져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을 함께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복을 주매 농사지어 한 해에 100배나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질적인 부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은 거부였고 야곱도 부자였어. 반드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귀를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디다 두느냐? 사랑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다가 가는 것은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물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냥 부쩍부쩍 늘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리 뒹굴어도 복이 오고 저리 뒹굴어도 복이 와서 나를 믿는 백성은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맞추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지 구지 않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물을 펌프로 크게 올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줄 창대 같은 소나비가 싹 쏟아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먼지와 티끌에서는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져주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복 주실 것을 알고 순종하고 나가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나쁜 마귀는 나쁜 것을 준다. 간단한 일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쁜 것을 줄 수가 없고 나쁜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괴재하게
사는 것. 물론 그거 나쁘다고는 볼 수 없죠. 그 가운데라도 예수를 잘 믿고 살면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헐벗고 굶주리고 괴재재하면 나는 특거리로 천당 갈지 몰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쳐도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주면서 전도해야지 얻어먹으면서 전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있어서 온 세계가 복음화된 것은 미국이 온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물질을 많이 주어서 오늘 세계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주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라 그래야만 돌려줄 것이니 라고 말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면서 전도해야 되고, 옷 벗은 자에게 입혀주며 전도해야 되고, 집 없는 자에게 있을 곳을 만들어 마련해 주면서 전도해야 그 전도가 잘 들어가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헐벗고 굶주려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사람 도와주도 안 주고 예수만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 아무리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해 가면서 전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장 구역장들이 얼마나 희생합니까? 나는 조장 구역장들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장 구역장 여러분들께서 조와 구역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그 전화비만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이며 심방댕이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며 주일날 데려오는데 차비까지 지불해주고 혹은 점심까지 사먹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 우리 조장 구역장들이 피눈물 흘린 노력으로 이 교회가 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용으로 돈을 많이 씁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야 영원히 구원되지 가만히 있어서 영원히 구원되지 않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조장 구역장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모아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해서 영혼들을 구원시켰지 안 모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몰입군이 모아와야 포수가 총을 쏘지 포수가 공중보고 아무리 총 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조용기 목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0% 내 50% 합쳐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당 가거든 상은 똑 반으로 저하고 나누십시다. 여러분이 더 많이 받을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월급 안 받고 일을 했는데 나는 월급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월급만큼 마이너스가 되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바라면 또 반드시 원수가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없는 세상 없어요. 다 같은 거지들이 살다가 그 거지 중에 하나가 출세를 하면 모든 다른 거지가 다 달라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왕성해지면 다 시기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회에도 시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회에도 참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왕성해지면 그저 입술 삐죽이고 무슨 흠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이요. 여기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의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습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 이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물물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우물물 없이는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해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해와가지고서 그곳에 와가지고서 그 아버지 종들이 파놓은 우물인데 그 우물에 물을 막고 진흙으로 때리 메꿔. 자, 이삭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한 머리 복을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해서 거의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농사를 지어야 될 모든 우물물을 막고 진흙으로 메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이제 하나님 복을 받고 같이 있으니까 물러가라. 우리 같이 있지 마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하며, 그러니까 들판에 살다가 이제 들판에서 이삭이 할 수 있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말지 않사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하합니다. 자, 축복을 바라도 반드시 축복을 바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축복을 바라면 또 큰 시기도 다가오고 큰 시련과 환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 특별한 성격이 뭐냐면 대결을 안 했어요. 같이 붙어서 싸우지 않냐고. 이삭은 할 수만 있으면 최후까지라도 양보하고 최후의 선까지 양보했었습니다.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물러갈 수 있는 데까지는 물러가서 양보하고 정이제 못 물러갈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써야죠. 그러나 참을 만치면 참고 물러갈 만치면 물러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미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못 물러갈 선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타협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결해서 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후의 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양보의 미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삭이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가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 아부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전부 시기에서 다 메꿔 버린 것. 이삭이 가서 도로 그 골짜기에서 우물물을 팠습니다. 물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의 샘수가 이게 터지면 우리의 블레셋인 원수 마귀가 와서 자꾸 여기에 그냥 이 우물물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분노, 질투, 염려, 근심 이런 진흙을 가지고서 던져서 이 마음속에 물을 자꾸 이 메꿔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자꾸 이거 파헤쳐야 돼요.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마귀가 이 우리 우물물을 자꾸 메꾸고 진흙으로 메꾸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자꾸 파내야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해서 파내야지. 안 파내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그만 한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만 생수가 다 갈아지고 신앙이 바짝 말라버린 이유가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물물을 파놓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진흙창으로 메꾸는 우물물을 파헤칠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잘 믿다가도 신앙이 바짝 말라버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생수의 근원을 진흙창으로 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것 블레셋 사람이 다 막아버린 것 우물불을 도로 파헤쳤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자꾸 기도로 파면 샘 근원이 나타나요. 기도로 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아 갑자기 샘 근원이 탁 파헤쳐져가지고서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꾸 파봐야 나와요. 안 파고 안 이런데 돼요. 자꾸 기도하고 철회하고 혹은 금칙하며 부르짖어 파헤치면 생수의 근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에색이란 다툼이라 말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파서 우물물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서 아이고 우리 우물이다 우리 거다.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우리 동네 어린애들을 데리고 밀밭에 놀러 갔다가 밀밭을 싹 지나갔는데 꽁이 한 마리 앉아있어요. 그래 꽁 곁에 싹 가니까 꽁이 확 날아가는데 꽁알이 한 20개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우통을 벗어가 꽁알을 20개를 담았는데 내 곁에 따라오던 이웃집
머슴의 하나가 와이고 내 꽁알이다 하고 고함을 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꽁을 쫓고 20개를 내가 주아가 이렇게 오는데 와이고 이놈이 따라오면서 내 꽁알 빼앗았다고. 내 꽁알인데 내가 보았는데 빼앗았다고. 그래 고함을 치니까 그 어머니가 뛰어나오더니만 말이죠. 막 나를 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 애가 발견한 꽁알을 말이야 이 힘이 있다고 빼앗았다고. 그 억지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왜냐면 나하고 걔하고만 있었는데 분명히 내가 꽁을 쫓고서 꽁하는 자인데 이놈이 지가 지 꽁하려고 고함을 치는데 자기 어머니까지 가시해가지고서 이 힘이 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 우리 아들이 발견한 꽁하를 갖다가 지가 주었다. 그래가 막 억지를 빚고 막 꽁하를 내라고 달라들고 말이지. 그러니 이게 정의는 없지. 뭐 기가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꽁하를 20개 좋아가지고 10개씩 나누었네. 딱 억지 부렸는데 이게 막 기가 막혀. 내 그때 하도 내 속이 상하고 답답했던지 그게 지금까지라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줘라 그 우물 자기 것이니까 내주고 우리 또 다른 우물 파자. 이삭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고 오는 거로 그 우물은 신나라였더라. 신나라는 대적하고 달라든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 이거 첫째 우물 또 저거 거라 하더니만 또 둘째 우물을 파서 발견하니까 이것도 또 우리 거라고 달라듭니다. 내 같으면 막 한바탕 종들하고 싸웠을 것인데 이삭은 에라 이것도 우리 양보하죠. 싸우는 것보다는 양보할 만큼 양보해서 안 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두 번째 그것도 또 양보했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틀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번창하고 살 것이라고 이삭이 말한 것입니다. 이삭이 세 번째 우물 파서 성공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한번 하다가 마귀가 달라들어서 내 거라고 달라들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한번 사업하다가 실패하거든 두 번 다시 우물 팔고 두 번 파서 또 실패하거든 세 번째 우물 파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한번 전도해서 안 듣거들랑 또 두 번째 또 전도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세 번째 전도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그랄 블레셋 사람이 안 달라든 것처럼 우리도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세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 사업해보고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돼. 한 번에서 꺼꾸러뜨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또 마귀에 달아서 꺼꾸뜨리면 그 다음 또 세 번째 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 계속하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는 다니엘 기도로 21일간 하도록 일은 세 번 도모해보라. 한 번하고 실패하도 두 번하고 실패하더라도 세 번째 또 도모하라. 그러면 7전8기가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이전 3기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는 일어난다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이전 3기 두 번 넘어지고 세 번째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벌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믿음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우리가 부흥에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부흥의 동안에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나 또 다시 한번 더 확증을 얻고 또 식어지려면 또 확증을 얻는 그런 신앙의 부흥이 필요한 것처럼 이삭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 자손을 번창케 하겠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확인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주일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었지 무슨 3일날 또 가고 구역 예배 또 가고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먹고 수요일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구역 예배 가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그런 가운데 신앙은 더 굳어지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점점 확인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로써 나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대한 잘못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신앙의 확증을 다시금 다시금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이삭이 하나님 나타난 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자기 그할 장막을 치고 음물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 뭐 하나님 계신 곳에 물이 안 솟아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바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라알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보십시오. 아주 은혜를 받아서 커지면 원수가 굴복합니다. 근사근사할 때 자꾸 덤벼드는데 아주 커져버리면 이제는 원수가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한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화해하려고 합니다.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안 믿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조차도 저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저건 야훼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가 복을 주시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 복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천만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왕성해지잖아요. 야훼께서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정말 복받는 것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늘 물고 찢고 싸우고 복받을 처지가 못 되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 1천만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서 주님께서 복을 자꾸 부어주셔서 이제 온 세상이 한국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한국이라면 다 비웃던 세계 만국이 코리아, 아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 코리아, 아 88 올림픽을 한 나라 코리아, 아 순복음교회가 있는 나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그래요. 저 헝가리에서 온 대표가 하는 말이 소련에 가면은 소련에서는 소련 사람들이 꼭 소련 밖에 있는 두 사람을 안대요. 소련에 가면은 빌리그람 알고 예의도 순복음교회 안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소련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날 보고 꼭 공산군과 소련에 좀 와달라면서 소련에 가면 소련 사람들이 바깥에 갔다 오면 빌리그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것만은 소련에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어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에 저 산골짜기 가도 우리 한국 사람만 만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서 왔다 그러면 너 순복음교회 아느냐 그런대요. 그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버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유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겁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유명하게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그 유명한 것만큼 알맹이가 있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드라니 두렵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복을 받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아무리 해서 유명하게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유명하게 되나요? 안 됩니다.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유명하게 되거들랑 그건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이 사라지면 점점 무명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한 인사. 그 복이 떠나가면 점점 무명해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자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하나님이 복을 짜고 주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꾸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절대로 유명 안 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거들랑 거기에 복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커지고 배가 불러지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잘 이끌어갖고 떠나간다고 하직 편지도 적에 날라옵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하도 크니까 다 손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이상 이곳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좀 마음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비 맞으려면 여기 와 있는 게 좋아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다 질서 정연하고 반들하게 됩니까? 그거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부어주고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 맞을 때 비를 와서 같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유명해지죠. 유명해지니까 이제 원수인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이제 계약입니다. 너도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너를 잘 돌보아주고 해를 끼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 맞거든. 이제 너도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힘있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 우리 침략하거나 우리 해하지 말자. 그래서 선하게 우리가 화해를 하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막 여러분 중동에 가면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만 얻으면 그게 막 푸른 초장이 되고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짐승떼를 기르고 곡식이 무르익을 수 있으니까 물을 얻는 것은 천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했어요.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일할 수가 없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에스가 40세 헷 족속 베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과 에스와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스와 야곱을 낳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삭이 사람이 무르고 강하지 못해서 가정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십시오. 이 에스가 뛰어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기를 원했지 하나님 안 믿었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원치라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서 아내도 하나만 얻었으면 될 건데 자그마한 집 둘이나 얻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속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자식을 야외의 법도로 잘 길어놓지 않냐면 나중에 나이라 먹어서 부모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자식 잘 못 키워놓으면 참 겁납니다. 어제 내게 편지를 한번 해왔는데 그분 편지에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죽였대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뭐 15년 동안 했다나. 그런데 그 편지가 걸작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죽였으면 교도소에 안 들어왔을 것이요. 교도소에 안 들어왔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라. 아버지 죽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왔다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다. 나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도 참 고약한 인사다.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지. 아버지를 죽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한다. 그리고 이것도 다 나 회개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자식이 아버지 죽이라는 섭리가 있습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시켰죠. 마귀가 그렇게 시켜가지고서 아버지까지 죽이고 아주 폐륜화가 된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건져준 것이지. 아버지 죽인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편지를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아닌데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분이 날 좀 만나면 죽겠다. 근데 내가 소름이 확 끼쳐요. 아버지 죽이고 할렐루야 하는 분이 날 만나겠다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얻어맞아 죽을 정도로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잘못 키웠다면 그것도 아버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가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릿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아서 아내로 취하셨으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삭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순 중에서 애굽도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동생이라고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처벌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가만 보면 우리 요사의 사회 척도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그는 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잘못을 청산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깨어져서 순종하고 믿고 발전하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께서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발전하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뉘우치고 발전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하고 구석에 주저앉으시면 버림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서 그가 믿음으로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을 내 바치고 하나님께 제물로 나온 그런 위대한 사람도 되었지만은 장가 들고 난 다음에는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 뻔도 당했고 또 자기 자식에게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서 그래 말하더니 이방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나 결혼을 했다. 그건 확실히 부모로서 자식 교육 잘못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더불어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결점이 많고 야곱은 결점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도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하는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들어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난 다 불완전한 사람이요, 여러분과 나 인격 중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돼요. 죄 지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해서 잡아 죽이면 나중에 자기도 그 죄 지을 때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죄 지을 때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고 복구시켜줘야 되고, 나도 죄 짓거들랑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삶을 살아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삶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화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버립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완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걸러지시고 몸짓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이요, 다 연약하고 다 죄가 많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